안녕하세요. 신디의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조각들 이어서 줄천을 만드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자투리들을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라놓은 자투리들을 작업하기 좋게 다리미로 이쁘게 다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다림질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투리들을 이제 재봉으로 연결을 하겠는데요. 자투리들이라 제도를 딱딱 맞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맞춰서 꼬맬 거예요.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고 네, 이렇게 꼬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다시 이쪽 위에 부분에 또 다른 조각을 연결을 해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노루발 옆면선과 가능한 맞춰서 꼬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상당히 자유롭게 꼬매고 있거든요. 바르게 정확하게 꼬매지 않더라도 나타나지는 모양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각들이 작아서 시접분을 여유롭게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꿰매봤는데요. 다림질로 깔끔하게 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접분들을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했어요. 지저분한 실들 보이시죠? 여기를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 게 제일 작거든요. 이 줄에서 보시면 이 빨간 게 제일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 빨간 사이즈에 맞게, 빨간색 조각 사이즈에 맞게 자르겠습니다.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사이즈에 이렇게 한쪽 잘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쪽 선하고 자의 줄하고 맞춰서요. 자 5cm 줄에 맞을 거거든요. 이쪽 면을 5cm 줄에 잘 맞춰서 카메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랐어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작품의 길이가 한 35cm 정도 되거든요. 얘는 한 3cm 정도 돼요. 그래서 35cm를 더 연결을 하겠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조각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을 더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손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꼬맬 선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이거 제가 5cm 규격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도 자를 사용해서 0에서 5cm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꼬매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cm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꼬매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짓고요. 실 끝을 바늘로 눌러주시고요. 세번 정도 감아서 엄지손가락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이렇게 바늘을 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끝을 잡아당겨서 단단하게 묶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빼서 매듭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한땀한땀 이렇게 홈질로 꿰매 주셔도 되고요. 저는 바늘을 해서 거진 다 와서 뒤로 가게 해서 한번더 꿰매고 여기서 이렇게 매듭을 한번더 잡아주시고, 저는 여기를 바짝 안 자르고요. 좀한 1cm 정도 넉넉하게 실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한 번, 둘 중에 한 조각에 또 선을 긋고 다시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꿰매선을 그어주시고, 그 선을 보고 꿰매주시면 돼요. 손바느질 다른 방법은 매듭을 끝에 주지 않고 뒤로 가기를 처음과 끝에 뒤로 가기를 한 번씩 해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도 실이 오래 풀리지가 않아요. 실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끝에 왔을 때 뒤로 가게 한번 해서 한번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좀 넉넉하게 1cm 정도 넉넉하게 선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해 나갈 건데요. 이 꼬맨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게더 매력적이에요. 5cm 꺼주시고 시작할 때 뒤로 가기 한번 해서 계속해서 이제 뒤로 가기 한번 하고요. 이러면 실이 안 풀려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홈질로
하면 손 바느질로 해도 진도가 상당히 쉽고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끝에 와서 뒤로 가게 한번 해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면서 안전하게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줄하고 길이가 맞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줄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줄 만들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 줄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를 처음부터 한 줄을 길게 연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이상하게도 한 줄을 계속해서 길게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직선으로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가끔가다 구부러진다거나 곡선이 약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줄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직선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손작업으로 꿰맨 천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손으로 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cm를 해서 꿰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쪽으로 잘라버리면 이 올이 다 풀어져서 지금까지 꿰맨 게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꿰맨 부분, 처음과 시작 부분 바로 옆으로 자르겠습니다. 일자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 꿰맨 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선을 잘 보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선을 맞춰서 자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이두 개가 맞는 게 중요하죠. 이두 개가 잘 맞는데요. 이 부분을 연결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 조각으로 이렇게 길게 스트립 천을 계속 만들 거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천 중에 줄 천이 남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은 조각천 줄, 또한 줄은 이렇게 단색으로 이렇게 교차를 해가면서 계속 연결을 할 건데요. 갖고 있는 그 스크래피 그 자투리 조각들을 자투리 조각들로 작품을 만들어서 활용하기가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옆에 단색으로 붙여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대신에 패턴이 있는 줄을 사용해서 좀 단조롭거나 심심함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구경하러 오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